원벌룬 앉아있는 강아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보통 서 있는 강아지를 만드는데요. 이번에 만들 강아지는 배를 바닥에 대고 앉아있는 모양입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이륙공을 절반을 접어 검지로 잡은 위치까지만 바람을 넣어줍니다. 공기를 주입 후 바람은 빼지 않고 매듭은 살짝 지어줍니다. 강아지의 콧대를 표현할 때 이 매듭을 활용합니다. 첫 번째 방울은 콧대를 표현할 방울이고요. 그 다음 방울은 주둥이를 표현할 방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울은 작게 만들고요. 그 다음 방울은 좀 더 크게 만듭니다. 공기 주입 후 살짝 매듭 지어놓은 매듭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 건데요. 주입구 매듭을 주입구 방향으로 천천히 당겨주면서 모양을 늘려줍니다. 주입구 매듭을 이용해 잠가줍니다. 벌룬 테크닉 샵23 요술풍선 주입구 매듭으로 잠그기를 참고하세요. 다음 강아지의 볼 부분을 만들 건데요. 약간 도톰한 느낌의 꼬지벅고기 방울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꼬지벅고기 방울을 만들 때 약간 공기 압을 낮춰준 다음에 꼬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꼬지벅고기 방울을 만들 때는 걸쳐 잠그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벌룬 테크닉 샵 31 요술풍선 동일한 포인트에 방울 두 개 이상 잠그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만들 부분은 강아지 두상 부분인데요. 스누피의 귀처럼 처진 귀를 표현하기 위한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손가락 두 개 정도 길이로 방울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두 방울을 만들었다면 걸쳐 잠가주시면 됩니다. 얼굴이 다 완성이 된 건가요? 한 가정이 남아있는데요. 지금까지 만든 가정은 주둥이와 볼, 귀 부분이 됩니다. 귀 방울을 둘러 두상 부분을 만들 건데요. 만들기 전에 바람 압을 조금 낮춰줍니다. 예, 영상처럼 귀 방울을 둘러 길이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길이를 확인했다면 꼬임을 준 후 걸쳐 잠그시면 됩니다. 강아지 얼굴이 다 완성이 됐네요. 방울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콧대 방울과 주둥이 방울이 있는데요. 이 방울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꼬지벅고기 방울은 볼 방울이 됩니다. 이 꼬지벅고기 방울은 납작하게 가로로 놓아줍니다. 토실토실한 볼살 같네요. 귀방울을 둘러진 고리방울과 콧대가 일렬로 놓이도록 정리해주세요. 앉아있는 강아지 다리 모습이 어떻게 표현될지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만드는 강아지 모양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한 가지 다른 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과 다리방울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목방울을 만들고요. 다리방울을 그 다음 만드는데요. 손가락 3개 정도 길이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어 작은 방울 2개를 만들고요. 다음 대칭으로 다리방울을 만들어 함께 잠가줍니다. 잠근 자리에 작은 꼬지벅고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꼬지벅고기 방울은 여러가지 기능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각의 방향을 달리 해주면서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꼬지벅고기 방울의 역할이 참 중요하군요. 네, 꼬지벅고기 방울을 어느 쪽에 놓느냐에 따라서 다리 모양이 앞으로 뻗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풍선 길이로 몸통과 뒷다리를 만들어줍니다. 뒷다리도 역시 앉아있는 표현을 위해서 고리방울로 만들어줍니다. 고리방울을 두 개를 만드는데요. 남아있는 길이를 맞춰 방울 길이를 정하시면 됩니다. 길이를 맞춰 두 방울을 만들어 잠가줍니다. 두 방울의 꼬임과 잠근 자리를 함께 모아 잠가줍니다. 만든 고리방울 두 개는 바닥과 수평으로 놓이도록 정리해줍니다. 완성이 되었네요. 정말 강아지가 앉아있는 모습 같아요. 강아지가 아주 편안하게 배를 깔고 앞다리를 툭 뻗은 상태로 앉아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벌룬트렌드TV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설정해주세요.